경상북도 관광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감포 관광단지 개발을 재개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민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실적을 거두지 못해 감포 관광단지 개발이 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김병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1년 개발 계획이 수립된 감포 관광단지의 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무려 30년이 지난 2001년. 중심지구의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민자유치의 차질을 빚어 지난 2006년 골프장 하나가 완공됐을 뿐입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관리도 소홀한 도로동 기반시설에는 잡초가 무성합니다. 경북관광공사는 감포 관광단지 개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팀을 대폭 강화하고 외부인 중개 수수료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지방공사 전환으로 투자유치팀 조직을 대폭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로 뛰는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그동안 중국인 등 외국인 투자단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관광공사가 투자유치 차원에서 매각하기로 한 자산은 골프장과 워터파크, 해양수족관, 호텔, 콘도 등의 부지가 포함된 132만 제곱미터. 매각 주관사까지 선정해서 국내외 자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매수 희망자는 아직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 40년을 훌쩍 넘긴 감포 관광단지 개발이 더욱더 지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